3D 프린팅 기술로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만든 설순관 박사팀. 3D 프린팅으로 완전한 전자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연구한 끝에 최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잉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잉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잉크를 이용해서 인쇄한 3D 프린티드 매그넷입니다. 자석입니다. 어떤 원소를 표기한 거예요? 네네. 저희가 사용한 자성체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고요. 네오디뮴, 철, 얘는 붕소. 예. 저희가 그 전자기기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전자기를 만들며 있어서 자성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성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은 자동차, 이어폰 등 전자기기에 쓰이는 자성체인데요. 이를 잉크로 만들어 로봇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로봇이 물건을 잡거나 이럴 때 액추에이터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구동기를 만들 때 활용될 수 있고 센서 같은 것을 만들 때 활용될 수 있고요. 인체에 삽입해서 뭔가 구동할 수 있는 로봇 를 제작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무한한 응용 가능성, 그 첫 결실을 본 연구 성과가 있다는데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돌파할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잉크가 지금 들어있는 게 그린? 네, 그린. 그린 상황에서 충전이 됐으니까. 아, 보인다. 보이긴 하네. 아, 보인다. 오. 보이네. 초록색 보이네. 예, 예. 초록색 잉크를 넣은 상태예요. 양자점인 퀀텀닷 RGB 색상을 발광할 수 있는 퀀텀닷을 넣은 잉크들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아주 높은 해상도로 인쇄하는 기술이고요. 그렇게 인쇄했을 때 그 인쇄된 대상체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패널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나노포토닉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선 화소를 작게 만들어야 하지만 빛의 밝기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요.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딱딱한 땀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것 같은데, 모내기 좀. 그런 느낌이에요, 모내기. 설순권 박사와 표재현 박사는 화소를 얇은 막의 2차원 구조가 아닌 3차원 기둥 구조로 화소를 만들어 해상도와 밝기를 모두 잡은 것입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경우는 2차원 패턴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면적이 제한되잖아요. 그 제한된 면적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퀀텀닷의 숫자가 제한되죠, 역시. 근데 이게 3차원으로 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와 아파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D 적층을 통해서 퀀텀닷 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퀀텀닷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더 밝은 빛을 내게 될 것이죠. 무려 8K TV의 해상도를 5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이 기술은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의 학술지에 게재됐을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 분야의 저명한 해외 언론에 소개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